자, 다 같이 짠 맥주. 지금 바닷바람이 아주 시원해요. 머리 날리는 거 보이시죠? 흑설탕 버블 밀크티 하나 주세요. 네. 여러분 주문했어요. 용기 내서 주문했어요. 위에 잡고 뒤집어서 섞어 드시면 돼요. 아, 네. 이거 빨 때는 여기 있고 홀더는. 아,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네. 흑당 밀크티도 팔고 또 생맥주도 팔고 뭐 핫링 뭐 이런 것도 파는 블랙 슈가라는 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2층 테라스고요. 뒤에 바다가 보이죠? 아, 너무 좋죠? 그러면 아까 그 아주 예쁜 여자 직원분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한번 뒤집었다가 먹어보죠. 뭐 이렇게 짜잔. 흑당 밀크티. 자, 여러분, 자, 짠, 짠. 아, 맛있다. 오, 뭐 알갱이 막 씹혀. 오, 오, 맛있다. 이게 흑당 밀크티 맛 다 아시죠? 약간 좀 커피 우유 맛 같은 그런 느낌인데. 뭐 막 뭐 버블 같은 게 뭐 씹혀 마. 아, 맛있다. 아, 맛있네요. 바다가 보이고 바람도 불고 시원하게 파도 소리를 들으며 시원하게 맛있는 음료 마시니 참. 무릉도원이네요. 게다가 여기가 테라스도 좋은데 안에도 되게 좋더라고요. 아, 맛있죠. 이렇게 달달한 거 먹으니까 너무 맛있고. 제가 이제 술은 잘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딱 바다를 보면서 맥주 한잔 하고 싶네요. 맥주. 아, 진짜 맥주 시킬까? 여기 맥주 팔던데? 제가 진짜 술을 잘 못하는데, 여기 이 분위기에서는 맥주 한 500 정도는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맥주 500 먹을까요? 주문하고 올게요. 여러분, 짜잔! 맥주가 왔습니다. 맥주가. 생맥주 500이고요. 안주는 이렇게 핫윙 핫뽕 이렇게 주문해 봤습니다. 먹을게 이제. 자, 다 같이 짠 맥주. 지금 바닷바람이 아주 시원해요. 머리 날리는 거 보이시죠?
아, 진짜 시원하네요. 어, 맥주가 너무 시원해요. 시원하고 바닷바람 좋고 파도 소리 좋고. 아, 하딩 합봉 먹을게요. 뭐 타던가? 머스타드구나. 오, 맛있네요. 하딩 합봉이야 뭐. 맛이 없을 수가 없죠, 그죠? 아, 맛있다. 여기는 왕산 해수욕장입니다, 여러분. 여기 진짜 자리가 너무 좋네요. 바닷가 딱 바로 앞에 딱 있어요. 맛있다. 맥주가 너무 시원하네. 여기가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은 진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엄청 큰 해변이라기보다 되게 분위기 좋고 막 그런 해변 있잖아요. 막 아기자기 하면서 딱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좋아요. 진짜. 강추. 서울 사시는 분들은 이 왕산 해수욕장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도 올 수가 있거든요. 멀리 가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여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왕산 해수욕장 오셔서 바다도 보시고 여기서 뭐 버블티, 흑당 밀크티 뭐 이런 거 마시시고 바다를 보면서 또 해수욕도 가능하네요. 그래가지고 해수욕장이니까 당연한 말 했나? 올해 멀리 이렇게 못 놀러 가시고 이제 놀러 가실 시간이 없고 바다가 보고 싶다 그럼 여기 오셔서 좋은 추억 만드시고 여기 오셔서 또 성인분들은 맥주도 한잔 하시고 이렇게. 아, 너무 좋아요. 저는 비록 혼자 왔지만 정말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저에게는. 아, 이게 하딩 합봉 너무 맛있네요. 자, 다 같이 짠. 자, 마지막 원샷 할게요, 여러분. 자, 술을 잘 못 먹지만. 아.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아, 좀 배 나왔다. 지금 바람을 맞으면서 사색이 잠겼네요. 아, 너무 좋아요. 바다 보여드릴까요? 여기서 보는 바다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게 바다를 보면서 제가 사색에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흔들 의자가 있네요, 또 뒤에. 이 사색에 빠질 때 앉을 수 있는 흔들 의자. 여러분, 이 흔들 의자 보이십니까? 해먹 같은 느낌인데, 해먹? 이러고 자고 싶다. 여기 빠졌어. 왕산 해수욕장에 위치한 블랙슈가에서 버블티와 그리고 맥주였습니다. 생맥주. 오늘의 야외 먹방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이제 고민이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제가 이제 부와 명예를 얻었잖아요. 근데 하나 제가 잃은 게 있어요. 자유를 잃었어요, 자유를. 아.